2025년이죠. 2025년이면 진달래꽃 시집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진달래꽃 시집 100주년 기념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에 앞서서 원래 작년이 김소월 시인 하면은 우리나라 아마 국민들은 모두 다 다 알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김소월에 대한 시를 배우고 소월에 대한 노래를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김소월 시인은 국민 시인이고 민족 시인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월 시인이 1902년에 태어나가지고 32의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요. 작년이 김소월 시인 탄생 12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김소월 탄생 120주년 기념 공연을 성동 소월 아트홀에서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무렵에 세계 디지털 아트페어에 참가한 작가분들이 소월에 대한 소개를 하고 소월시를 보내줬더니 너무나 감동적이다. 그러면서 작품을, 그러니까 축하의 작품을 보내줬습니다. 한 2분 정도 분량이니까요. 짧게 한번 보시고 영화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작품들입니다. 인디아를 비롯해서 한 20여 개 국가에서 작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공연은 박인 선생님이 지휘하시는 저기 안양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이태리 바티칸 교황청과 오페라 학교 교수님이셨던 강문도 선생님 그리고 그분이 이끄셨던 아름다운 우리 가곡회 그리고 극단 충동을 비롯해서 무용가들 그리고 시낭송가들 해가지고 여러 장르가 결합된 융합 장르의 공연이었습니다. 그 공연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미 그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나 극본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영화는 제작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공연으로 올렸던 겁니다. 영화는 제가 작년에 공연에 대한 그 제작 프로듀서를 맡았었는데요. 각본은 저하고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박일환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소울에 관한 연구서도 많이 냈었고 그리고 우리말 그리고 특히 사전 어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학적인 고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분이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김소월에 대한 그 유년기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절필을 하고 시를 쓰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한 10년간의 이제 기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걸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한 게 있는데 지금 유튜브 채널은 여기서 제 플레이가 불가능하다 그러네요. 제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소월은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서정시인, 어떤 임이나 한, 사랑 그런 어떤 애잔한 정서를 가진 그런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한 그 나라 잃은 식민지 백성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정황적인 시를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의 감시와 그리고 협력을 해라는 어떤 시달림 이제 이거에 이제 좀 힘들어 하다가 술을 마시고 내가 술주정의 명예가 되면은 쟤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겠지.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고향하고 연을 끊고 한 1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뇌출혈로 사망을 했다고 그 당시에 조선일보 기사에는 나왔는데요. 그 김소호를 기른 개희영이라는 숙모가 있거든요. 또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또 아편을 먹고 아내 홍단실에게 아편을 같이 먹이려다가 뭐 죽었다. 뭐 이런 자살설도 있습니다. 그런 가족사가 있고 서울의 아버지는 일제 때 그 일본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서울 3살 때 일찍이 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모가 서울을 길렀던 거고요. 서울이 죽고 나서 나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서울의 셋째 아들은 인민군으로 내려왔다가 국군에게 포로로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사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이기도 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기획 의도를 설명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김소호라는 시인의 시인을 우리가 지금 100년 만에 한번 불러내보자. 우리 앞으로 김소호 시인의 아픈 고뇌와 생애를 한번 담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김소호가 왜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우리 대중들에게 잘못 알려진,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서울의 어떤 숨겨진 삶, 베일에 쌓인 삶을 어떤 문학예술적인 어떤 여정과 함께 영화로서 한번 그려보자. 아, 이런 겁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김소울 시인이 지금 문화재로 등록된, 유일하게 등록된 진달래꽃에 한 190편인가 이 정도 시를 남겼거든요. 근데 서울의 시 중에 뭐 초혼 못 잊어 엄마의 누나야 뭐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부모 여러 가지 노래들이 대부분이 노래로 만들어졌어요. 가곡 대중가요 동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게 시가 노래로 만들어진 시인들은 유래를 찾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소울의 시도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알지만 김소울의 노래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어요. 저구가 부른 개여울 같은 경우도 소울의 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노래가 된 시가 된 노래를 작년에 공연에서는 여러 장르를 융합시켜서 했지만 요 영화에서는 소울의 그 노래성, 민요성 그리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한국인의 어떤 한이거든요. 근데 그 한은 바로 서울의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여성성, 여성이 굉장히 삶이 힘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전통 문화의 뿌리를 둔 그런 어떤 예술하고 연관을 융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방금 아트페어 그 디지털 전시에서도 봤지만 서울의 시를 보고 외국의 사람들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정서적 공감을 크게 받았다. 아, 그런 편지를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작년에. 일단 영화니까, 저희가 영화가, 예전에 우리가 그 민족주의를 다룬 영화가 암살이나 밀정을 비롯해서 박렬, 그리고 I Can Speak, 동주, 이런 영화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큰 흥행을 이루었고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거든요. 이제 시인을 다룬 영화가 동주가 있죠. 동주가 있는데 동주는 5억 제작비가 5억이 들어간 그 저예산 영화거든요. 저예산 영화인데 그 당시 아마 170만인가 120만인가 이 정도 관객 동원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0억 들어갔고 1000만이 드는 건 한 5배 정도 수익이잖아요. 동주 같은 경우는 5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이면 한 20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은다고 해가지고 뭐 관객이 많이 오거나 흥행이 되는 건 아니죠. 어차피 이거는 블랙버스터급 그런 영화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일 포스티로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파블로 네루다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요. 그 이탈리아로 네루다가 유배를 와가지고 우편 배달부하고 그 바에 여종업원하고 이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세계적인 명화로 지금도 남아 있고 재개봉까지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덩주의 어떤 비극적인 삶하고 소울의 삶은 또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마지막에 쓴 것처럼 지금 제가 영상을 틀어드릴 수가 없어서 되게 아쉽긴 한데 이런 거죠. 서울의 천재성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아꼈던 서울의 서성 김억이 이제 나중에 서울이 죽으니까 안서 김억이 서울 장례를 치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한의 최고 정서를 표현하는 살풀이춤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은 농사를 짓고 살고 싶어 했어요. 처갓집 땅을 얻어갖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아내와 함께 비를 흠뻑 젖으면서 너무나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속에서는 우리의 북춤이랄까 그리고 우리의 선비 정신을 담은 한량무랄까 이런 고혹적인 그런 우리의 춤사위랄까 우리 전통 예술들이 영화에 담을 수가 있다 시와 결합해갖고 저는 그런 포맷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판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놉시스에는 제가 트리트먼트를 따로 안 냈기 때문에 간단한 스토리라인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이걸 좀 짧게 줄여서 설명드리자면은 방금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서울이 태어난 그 시대적 배경은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때 이제 서울의 아버지가 이제 폐인이 되고 서울은 그 당시에 이제 공주 김씨 가문에서 세운 가문학교죠. 남산소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산학교에 들어가는데 오산학교에서 서울의 이제 평생의 스승인 김억을 만나게 되는데요. 1919년에 오산학교 다닐 때 3.1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3.1운동 교장이었던 조만식 선생이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일제는 오산학교를 불태우고 학교 문을 닫게 만듭니다. 폐교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은 저기 뭐야 서울에 있는 배제곱으로 올라와요. 전학을 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뭐야 배제곱에서 이제 18살 때 못니제를 비롯해가지고 산유와 이런 거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명시들을 그때 쓰는 거예요. 지금도 배제곱에 가면은 소나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소나무 밑에서 서울이 그런 시를 썼다 그래요. 굉장히 천재적이었던 거죠. 20살 전에 서울이 쓴 유명한 시들은 대부분 20살 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23살 때 다시 말해서 동경 상가대학 유학을 갔는데 그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관동 대지진의 그 엄청난 참상을 목격하고 서울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중도에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초혼이라는 시가 주군이의 이제 혼을 부르는 그런 시인데요. 어떤 제의식 같기도 하지만 어떤 평론가에 따르면 초혼은 서울이 관동 대학살 조선인 참상을 목격하고 쓴 시다. 애둘러 쓴 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읽은 동의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서울이 할아버지가 금광 사업을 했는데요. 금광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산을 다 털어먹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은 처갓동네로 이사를 와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연을 끊거든요. 할아버지하고 연을 끊고 죽기 전에 1932년인가 죽었는데 죽기 사흘 전에 겨울이었거든요. 조상묘를 찾아갖고 성묘를 하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서울이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서월 고모부 이제 독립운동에 관여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만주로 망명을 갔다가 정주 형무소에서 옥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의 아버지는 폐인이 됐지 서울은 장성이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서울을 굉장히 저기 뭐야 독립운동이라 했는데 관여하면 안 된다. 굉장히 각별히 교육을 시켰나 봐요. 그런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소작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으니까 나중에 금광을 찾거든요. 금광을 찾아가지고 파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이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인 같은 경우는 예, 왜 소작을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 자기가 저 서울이 그 동아일보 지국을 하면서도 고리대금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다시 돌려받지를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울이 구성에서 살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저 술주정비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술에 이제 좀 쩔어서 사는 형태로 이제 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보면은 서울의 집을 수색한 경찰이 서울이 그 당시에 발표만 안 했지 시를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 쓴 시를 싹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다. 이게 서울의 숙모가 1965년인가 썼던 그 내가 기른 서울. 나중에 문학세계에서 약산에 진달래는 우렴불거라는 그 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삶 자체는 윤동주 같은 경우는 흑구고가 감옥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다 이제 죽은 걸로 형무소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서울은 사실은 자기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그런 비극의 어떤 결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그 지금 틀어지지 못한 그 영상을 만들었던 분이고요. 지금 이분이 저기 감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랑 같이 영화 프로젝트 팀에 같이 있었어요. 제가 각색 담당을 할 때. 그래서 작년 공연에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넣은 그 영상 감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넣어놓은 거고요. 방금 제 소개는 잠깐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저보다 좀 더 전문성을 갖추신 분. 이분이 제가 여러 책들을 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분이 쓴 책이 가장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제작 계획 일정은 이제 크랭크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의 고향이 저기 평북 정주거든요. 거기는 저기 백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백석 시인 아시죠? 서울이 배재고보 다닐 때 나도양 소설가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나도양은 24세 죽거든요. 나도양은 의대를 다녔는데. 근데 정주에는 백석을 비롯해서 김소울 시인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1985년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예술단 공연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으로 30만 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 뭐 사건들도 많고 그랬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2018년 금강산 그 초대서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마지막으로 끊겠어요. 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를 하게 되면은 약산, 정주의 그 약산 동대라고 진달래꽃에 보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방북 신청을 해서 남북 교류 차원에서 문화예술 교류 차원에서 신청을 촬영을 하고 하게 되면 예술을 통해서 어떤 분단 상황을 우리가 자꾸 교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예전에 체육교류나 문화교류를 그것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개발이나 또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경색이 돼 있는데 서울 영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좋은 기회를 삼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만약에 영화를 만들게 되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동영상을 틀어지지를 못해서 이런 게 이제 보시다시피 공연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첫 공연은 공옥진 선생님 살풀이 춤이거든요. 이제 일화를 하는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공옥진 선생님이 6.25 때 저기 남편이 경찰이었나 봐요. 그래서 인민군한테 끌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덩이 묻어놓고 총을 쏘려고 그러는데 나 노래 소리 한 곡만 하고 죽게 해주셔.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한 대 먹였나 봐요. 그 소리를 듣고 살려준 거예요. 바로 그 노래의 힘, 그 영향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신명과 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도 그걸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판소리나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우리의 전통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진도 식김꾼식시나 이런 걸 보면요. 이 지금 진도북춤 이 공연은 제가 10월 달에요. 야외에서 한 겁니다. 국립국악원 단원들 데려다가 한 건데 그 관객들이 지금은 어떤 무대 안에서 사람들이 그 전문 애인들이 공연을 하는 형태인데 저런 마당에서 원래는 저렇게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영화 속에 저런 부분들을 융합시켜가지고 서울의 생각, 삶을 우리 국민들한테 잘못 알려진 부분을 알리고 세계적으로도 한국 문화 그리고 전통 문화 그리고 한국의 김소희라는 시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예술 영화로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